어떻게 말했나요? 아,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애니멀로 TV. 네,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디케이입니다. 청포입니다. 부산 청포 사장님께서 저희 애니멀로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뵙거든요. 실제로는 처음 뵙고 청포 사장님도 저를 이제 실제로 처음 뵙는데 제가 궁금한 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참에 청포 사장님 못 내려가게 저희가 막고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희가 듣기로는 그리고 사장님이랑 이렇게 뭐 통화해 본 결과 항상 청포 사장님께서는 저한테 사지 마세요. 이렇게 항상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제가 그렇게 못됐게 말했나요? 사지 마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사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지 말라고 했던 것,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스타일이 좀 그래요. 이렇게 안 맞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뭔가 물건을 구매할 때 중복 투자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여드리고자, 물생활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리고 부담이 줄면 이제 원하시는 걸 더 많이 구매하실 수 있으시고, 이제 그러다 보면 좀 생활이 즐겁잖아요. 어떤 제품보다 다른 제품을 대체했을 때 금액은 저렴하지만 훨씬 더 가성비가 좋거나 훨씬 더 잘 맞다 싶으면 그 제품을 구매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아, 말씀해 주신 대로 항상 이제 사지 말아라 했지만 구매자 입장으로선 싼 가격에 동일한 제품인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제품보다 싼 가격에 다른 제품을 추천해 주셔서 제가 스튜디오에서 써봤을 때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궁금했던 건 이런 수조나 이런 것도 혹시 뭐 다른 수조에 비해 뭐 이렇게 싼 가격에 이렇게 세팅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또 있을까요? 수조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 하실 때, 수조는 보통 처음 하실 때 구매를 하시잖아요. 예. 처음 하실 때 일체형을 제일 많이 사신다고 했죠. 일체형을 사면 모든 게 다 들었으니까 모든 게 끝. 난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생각. 맞아요. 그리고 예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면은 한꺼번에 다 된 게 이 가격이야 하고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시면 기본적으로 디자인값도 들어가고요. 다른 문제가 뭐냐면 처음엔 가져뒀으나 안에 들어있던 기본 여과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측면이면 측면, 상면이면 상면, 그리고 여과제 양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키우시다 보면은 보통 거기에 맞게 물고기를 키우진 않잖아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여과기에 어떤 물고기를 키울 수 있고 이만큼의 여과기 크기면 물고기를 얼만큼 넣을 수 있는지 모르세요. 보통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그거거든요. 이 수조에 몇 마리 키울 수 있어요? 이거예요. 근데 수조 크기가 몇 마리를 감당한다고 보시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여과기거든요. 여과기와 여과기의 종류. 그렇기 때문에 수조를 일체형을 근데 예쁜 걸 다 샀을 때 난 이 물고기 열 마리를 키우고 싶으나 너무 죽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과기를 또 구매하시거나 수조를 또 사시거나 이 조명으로는 수초를 키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초형 조명을 또 구매하시거나 이렇게 돈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를 하실 때 싼, 무조건 인터넷 보고 싸다고 저렴한 거 샀을 때 일체형인데 아니면 이 풀세트가 5만 원밖에 안 해? 사셨어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나는 무엇을 몇 마리를, 어떤 종류를 몇 마리를 키우고 싶은지를 정하시고 거기에 맞게 맞는 수조를 구매하시고 바닥재와 뭐 여과기 딱 맞춰 사시면은 두 번, 세 번 돈 들어갈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나는 대충 고기 키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보통 하시면 난 이물고기를 몇 마리를 키우고 싶고 수초도 키우고 싶고 아니면 새우도 키우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단 메인을 잡으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키우고 싶은 게 수초다. 그러면 보통 기본적으로 수초 전용 바닥재를 깔아주시는 게 바닥재를 두 번 구매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근데 기본 풀세트에는 흑사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초를 키울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종류가 작기 때문에 결국 바닥재를 또 재구매하게 되시고 그리고 뭐 측면 여과기를 사셨는데 고기가 다 끼어 들어가서 죽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얘는 측면 여과기처럼 물살이 센 데서 살 수 없는 물고기인데 일체형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걸 또 띄고 또 사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중복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구매를 하시기 전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걸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 한번 그걸 먼저 컨셉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추천해 주시는 거 무조건 값싼 것이 아니라 추천해 주시고 효율적인 걸 추천해 주실 때 그대로 사용하시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중복 투자 방지. 예, 중복 투자 방지로. 일체형 수조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일체형 수조에는 어떤 게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과력,
뭐 아니면 크기, 수류 이런 전반적인 면에서 차이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하실 때 꼭 공부하시고요. 이제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게 뭔가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일체형은 그냥 갖다 놓으면 쉬운데 내가 뭐 키우고 이러면 어렵다 싶으면은 그냥 근처 가까운 수족관에 가셔가지고 꼭 문의해 주세요. 저희 매장으로 오시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인터넷을 보고 무조건 싼 걸 사시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건지 꼭 자문을 구하시고 이거 이거 키울 텐데 어떤 게 좋을까요? 얘는 수류가 센 게 좋을까요? 이렇게 꼭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왜 아기를 키울 때도 공부하시잖아요. 부모님 똑같아요. 생물이니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조금은 얘들의 생태 환경은 조금은 공부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키우시면 또 키우는 맛이 날 겁니다. 해수에 이어서 담수까지도 주목주자 방제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테드 청포입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TV